맞다. 하나, 둘, 셋. 어, 운영 시간 유일하게. 아, 잘 돼서 또 아, 정말 드림하이가 이제 또 계속 이어져서 또 드림하이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해서 약간 옛날에 이제 학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좋아서 1기, 2기, 뭐 3기 이렇게 또 하실 때 추억거리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시아에서도 드림하이는 기숙됩니다. 아시아에는 마지막 인사를 부탁해봤는데요. 네. 아니 이런 거에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드림하이 이런 거. 오, 괜찮다. 괜찮죠? 네. 자, 끊으세요.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드림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림하이였습니다. 드라마 드림하이의 콘서트 현장.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정말 대단하고 또 오랜만에 배용준 씨 얼굴 보니까 좋네요.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송중근 씨 오늘 결혼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결혼하실 개그맨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신현준 씨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계세요? 진행하세요. 됐어요. 아, 명절이고 한데 어디 가실 때는 있으시죠? 없으니까 이러고 있죠. 그러면 제가 송편이라도 좀 싸다드릴게요. 어, 정말요? 아니,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아무래도. 장난하시네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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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겁게 달군 소식은 네? 강호동 씨의 아, 탈세 네.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경환 씨가 자세하게 준비하셨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탈세 논란에 휩싸인 국민 MC 강호동 씨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강호동 씨의 은퇴 선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으로 그렇게 신의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꾀죄를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강호동 씨의 긴급 기자회견 연예가 중계에서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탈세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강호동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데뷔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강호동 씨. 회견에 앞서 공식 사과와 납세 약속을 전했었지만 계속된 비난 여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는데요. 지난 5일 동안 그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국세청이 강호동 씨에게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지난 5월 국세청은 강호동 씨의 소득 신고 내역 중 과소 납부된 부분이 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호동 씨는 추징금에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이 강호동 씨를 고발한 데 이어 온라인상에서는 방송 퇴출 서명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탤런트 김아중 씨 역시 과소 납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예가의 탈세 의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국세청 또한 고발 접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방면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호동 씨가 사건 4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강호동 씨는 침묵을 깨고 이번 탈세 논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동입니다. 최근 세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젊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 선수 시절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천하장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되어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군에 넘치는 응원과 관심 속에 지금 많은 프로그램에 MC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호동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시청자분들께 다음과 같이 제 결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강호동이는 이 시간 이후로
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저 무식한 강호동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선택, 잠정 은퇴였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TV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웃음과 행복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을 본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잠정 은퇴 선언에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의 행보 역시 불투명해졌는데요. 강호동 씨는 끝내 사퇴하게 될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작진과 상의를 통해 최대한 방송국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여 하차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리며 저는 지금 떠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통한 모습으로 입장 발표를 마친 강호동 씨.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은 채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떠나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만큼 그의 잠정 은퇴 선언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공인인데 여론이 그렇고 인터넷 그렇게 뜨니까 할 수 없는 그 밀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본인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에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90년대 천하장사로 씨름계를 정복하고 연예계 데뷔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강호동 씨. 방송인으로서 열심히 활약해온 그의 모습을 당분간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숙의 시간 동안 비단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건 없는지 또한 초심을 잃고 인기에 취해 오만해진 건 아닌지 찬찬히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MC로 불려온 강호동 씨. 자숙의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강호동 씨의 잠정 은퇴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가영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죠. 네. 시청률 1위의 주말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오늘은 오작교 형제들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죠. 이 드라마의 포인트는 사형제들의 좌충우돌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주인공들의 재미난 캐릭터에 대해서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잘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잘했어요. 사람들은요.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현준 씨는 외국말을 굉장히 잘하실 네. 것 같고 박은영 아나운서는 좀 지적이고 단아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아니 박은영 아나운서는 칭찬 다 해주시고 저는 뭐 외국어를 잘할 것 같다. 아,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네. 아, 저한테도 추석인데 좀 덕담 좀 해주세요. 네, 뭐 추석이니까 네. 뭐 그래야겠죠? 신현준 씨도 굉장히 요리도 잘하실 것 같고 마음도 자상하실 것 같고 뭐 그런. 네, 이처럼 스타들은 저마다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들은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스타들의 어떤 모습을 선호할까요? 추석을 맞아서 저희 연예가 중계가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지금 감상하시죠. 아, 잘해요. 네, 추석 대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연예가 중계에서 준비한 특별한 추석 선물 스타 이미지 랭킹 쇼. 내가 좋아하는 스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곧바로 시작합니다.